셋! 크리티콘! 안녕하세요, 사이버입니다! 빛나는 그런 당신만을 웃게 해주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하니까 저희도 누군가의 큰힘이 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한국 더 있으신 분 있나요? 바로 시범을 보여주시겠어요. 오! 뭐야 뭐야 메인 아무래도 일단 저희 데뷔할 때 지훈이 형과 같이 무대를 했던 땅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첫 무대죠. 은인이면서도 약간 아버지 같으면서도 형 같으면서도 약간 좀 신 같으면서도 약간 그런 신이요? 약간 저희가 이제 평생 이제 보답해야 될 그럴 분이죠. 지훈이 형이 주신 약간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멜로망스 선배님의 선물이란 곡을 뽑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빅뱅 선배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 뭐지? 하고 너무 좋아서 무대를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멋있지? 라는 생각에 이제 저도 음악을 그때부터 즐겨 들으면서 꼭 선배님 같은 가수가 돼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빅뱅 선배님을 좋아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는 노래는 그때 당시에는 판타스틱 베이비여서 그 무대를 딱 시작을 하는데 그 순간 딱 느낌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아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태연 선배님이 아이라는 곡을 골랐는데요. 제가 처음 그렇게 꿈을 꾸게 된 순간에 태연 선배님 아이 가사 부분에서 이제 남들이 나를 봤을 때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와 다르고 그런 좀 가사적인 면에서 약간 남들이 자기를 나비로 보는데 자신은 그렇게 못 본다 이런 뉘앙스로 제가 이해를 해서 약간 저 자신은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존감이 없었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나도 그렇게 누군가의 큰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꿈꾸게 되면서 이제 K-POP 아이돌에 대해서 꿈을 꿨고 데뷔 이후로 팬분들, 우리 클루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아,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여태까지 노력한 게 이렇게 보답을 받는구나 라고 이제 팬들의 사랑으로 많이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그 태국이나 좀 그때 자유로운 그런 게 그립는 순간이 가끔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조금 뭐 숨주 돌릴 겸 산책하면서 노래 듣고 그러고 이제 다시 열심히 본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이랑 다 떨어져 혼자 왔으니까 그때 연습생활 때 당시에는 이제 친구들이 없었다는 거 이제 제가 연락처에 한 10명도 안 됐었거든요. 그때 회사 사람들이랑 진짜 기쁜 거나 뭐 신기한 거나 뭐 그런 거 공유할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그때 가끔 좀 외로운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지훈 선배님이 So What이라는 곡은 한 2년 전에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So What이라는 노래 가사 내용을 보면 약간 뭐 어쩌라고 좀 이런 특징을 지닌 노래인데 오히려 좀 그런 무신경하고 뭐 그런 스트레스를 약간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갈 대로 지나가자 이런 마인드가 좀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So What. G.O.D 선배님의 길이라는 노래를 들었었고요. 연습생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좀 친구들이랑도 많이 못 놀고 그리고 전 졸업식 날에 뭐 이런 영상 같은 거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제 사진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셀카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때 한창 했던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필 사진으로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것들, 약간 이런 친구들과 추억도 많이 못 만들고 항상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다 보니 언제 데뷔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계속 이 길에 걸어가도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김필 선배님의 그때 그 아이인이라는 노래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소절 때 이제 아주 먼 날 그때 그 아이인 꿈꿔왔던 모든 걸 가진 거냐고. 이 직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한테 제 스스로 물음표가 있는 거고 훗날에 제가 제 자신한테 너는 네가 꿈꿔왔던 걸 원했니라고 대답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어서 뚜렷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노래를 정했습니다. 이하이 선배님의 한숨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몸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힘든 게 인지하고 있으면은 알아서 그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유 없이 눈물도 나오고 노래에 기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연습하다가 막혔을 때 연습했던 것만큼의 결과물이 성이 안 찼을 때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뚫리겠다는 생각으로 그 오준현 선배님 위로리 가사에 딱 모두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가사를 딱 들었을 때 쾌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좀 들으면 저희 이번에 3집 미니 앨범 타이틀 보면 Fame의 가사가 저희가 명성을 쫓아가겠다 이렇게 딱 인기와 명성을 쫓아가겠다는 그런 포부를 굉장히 담은 곡인데요. 딱 저희 사이퍼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데뷔 1년차 좀 넘어서 신인의 패기와 같이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포부를 많이 담은 곡인 만큼 딱 지금 사이퍼의 정체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성을 쫓아가는 사이퍼가 되겠습니다. 우리 쿨루 어린이들, 일단 우리가 이제 활동 4주차 이제 얼마 이번 앨범 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백기를 굉장히 오래 거치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컴백해서 우리 쿨루들을 본 만큼 정말 애틋한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었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정말 더 많은 추억들 쿨루랑 많이 하고 싶고 앞으로 더더욱 함께 우리 쿨루만을 위해서 사이퍼로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